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꼴통 알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꼴통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여기는 그 부산 요 동네시장, 동래구에 있는 동네시장에 앞에 요 사거리 일방통행길입니다. 옛날에는 일방통행인데 지금은 일방통행길이 아니네요. 새로 요 바다 도로를 쫙 깔고 요 앞에 요거는 동네 그 수안동 파출소가 되겠고 요 일방통행길인 줄 알았는데 양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동네시장 그 노점상 있는 골목이 나오는 그쪽이고요. 저는 오늘 지금 요 동네시장 상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욕들을 짓인데 분위기 보고 안 되면은 촬영을 못 합니다. 안에는 다 이렇게 음식점들이 많아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것도 요 안에는 칼국수집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그런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 봐가지고 안 되면 촬영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칼국수 냄새 바로 납니다. 안에 신발 가게도 있고 옛날에 요 들어가면 제 단골집 자매분식도 요 안에 바로 맞은편 보이는데 아마 자매분식일 겁니다. 네, 자매분식 이제 엄청 오래됐지요. 어디가? 아따, 맛있는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 그나마 오늘 일요일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네요. 저는 옛날 어릴 적에 이게 이제 보리밥 뷔페인가 이렇게 해갖고 마음대로 골라 담아서 먹고 3,000원 내고 이랬거든요. 오늘 일요일이 돼갖고 많이 지금 가게가 안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7,000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반찬을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아마 먹을 거예요. 7,000원. 아따, 맛있겠다. 요 안에는 또 회, 생선 가게도 이래 막 있습니다. 여기서 했지. 사장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얼굴 안 나오면 안 되시지. 그럼요. 얼굴 나오면 안 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요 동네시장 요는 얼굴 안 나옵니다. 동네시장 요는 생선을 여기서 저희들이 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저 요 앞에 요런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 일단 자리세만 주고. 초장값만 주고.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사장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생선 포를 떠갖고 이제 그 앞에 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자리세만 초장값만 주고 그렇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나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요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썩 눈치는 안 보입니다. 평일날 와갖고 손님들 많으면 정말 눈치가 보였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눈치 주는 분은 안 계시네요. 예, 그 다행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촬영 중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 2층을 올라가야 된다. 제가 이거 2층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올라가면 조금 또 상황이 틀립니다. 2층에는 상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자,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옷가게들이 많네. 옷가게들도 많고. 원래, 참. 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벌써. 춥고 썰렁합니다, 지금. 난방도 안 되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가게 문을 많이 닫았는지, 임대. 예,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임대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도 임대. 요, 아마 구간을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여기도 임대. 식당이 없나? 예, 한복집들도 있고, 옷수선 집들이 많습니다. 2층에는. 어령상에 옷가게가 있고, 이쪽으로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식당들도 몇 군데 있었는데 아예 식당들은 아예 없네. 여기 점포세 나와 있고 2층에. 이쯤에 식당이 좀 있었는데. 미용실이 들었었구나. 아, 있네. 국수집도 있고. 미용실 있고. 여기 이렇게 자람이 요 가옥 끝에서부터 이래갖고 요쪽으로 요렇게 해갖고 식당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한 5년 전이죠. 5년은 더 된 것 같아. 5년 더 전에는 오면은 이 라인은 지금 식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또 찌개집이 또 하나 새로 생겼구나. 대충 이렇게 보고 내려갈게요. 자, 시장을 나오면은 또 민물 장어집 이런 집도 엄청 한 40년씩 다 된 집들입니다. 그리고 시장 앞에는 또 향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 주변에 향교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출소 옆에 그거는 또 향교 엄청 커요.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또 크게 합니다. 동네 학춤도 추고 그 제사도 크게 모시고. 여기는 성공단이구나. 여기는 성공단입니다. 아니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성공단이라고는 송상현 동상, 아, 송상현 장군, 옛날 또 부사였습니다. 그 아마 길이는 비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역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정만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으면은 딱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아는 지식이라고는, 아이고, 세면발이밖에 모릅니다. 예, 한문은 일자무식입니다. 뭐라 막 적어놨네요. 예, 비석이 막 이게 더 올라가는 게 아니,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예, 요 밑에 내리셔야 되겠죠. 아마 여기다가 이제 제사상 차릴 거고.
쭉 비를 기념비를 만들어 놨고 저 끝에 저기도 뭔가 또 이렇게 단이 또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내가 알지. 성공 밑에 뭐라 모르겠고 한글인데 막 한문이 섞여갖고 읽어주고 싶은데 못 읽겠습니다. 답답하면 와가지고 직접 보세요. 내 욕하지 말고. 답답하시면 직접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저는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면발이 알아요. 나는 세면발이 압니다. 자, 이렇게 요 동네 시장 상가 건물입니다. 진호 쌀집 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동네 시장 공영 주차장 나옵니다. 과일 가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동네 시장 상가입니다. 상가. 앞전에 저는 이제 노점상 그 골목 노점 골목은 한 두세 번 돌았기 때문에 오늘은 상가 주변만 이렇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이는 저 밑에도 또 저도 상교 아닙니까? 저는 엄청 커요. 저기는 엄청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도 합니다. 제사도 크게 모시고 저 앞에 보이는 저기 보신당 적어놨지요. 제가 그 참 역사가 깊습니다. 보신당 골목 개장도 있었고 여기는 제가 어릴 때 여기 와갖고 찌짐하고 막걸리 먹던 집 골목입니다. 뭐 오래 이 동네바다 오래 사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돼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동네시장 상가 돌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일요일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십시오.